함께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 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조롱하여 있는데 그들이 세수를 취하였다. 우리 옆사람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네,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그건 어때 보다도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물줄기는 더 이상 옛날 것은 줄 수가 없지요.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을 기점으로 해서 1991년도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인종차별의 억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줄기를 막고 있던 어떤 자유의 댐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터뜨려 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9월 달에 모스크바를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자유함을 허락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산국가에서 시달렸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자유함을 얻고 자기들 스스로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시대에서도 획기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신의 저주라든지 심판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가지 백신의 발견됨에 따라서 많은 병들이 치료가 가능해졌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은 더 이제 질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이런 여러 가지 자유는 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의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질병의 자유함, 억압으로부터의 자유함,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사건이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며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결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굳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과 그리고 공산국가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어서 마치 물줄기를 막고 있었던 자유의 뜸이 한순간에 터져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인류에게 맡겼던 하나님의 성령의 뜸이 터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댐이 터짐으로써 한꺼번에 다 쓰러지고 없어진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그때부터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거의 무한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둬오는 어떤 물은 댐이 한번 터지면 왕창 쏟아지고 없어지지만 성령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복 중의 복입니다. 엄청난 일 중의 일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자신의 인격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죄로 인해 파괴된 우리의 내면을 가장 완벽하게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강하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의 땜을 터뜨려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아니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그 역사적인 중요한 날이 드디어 우리들에게 오게 오았다 왔다 그런 뜻입니다. 오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엄청난 사건이 바로 우리들에게 드디어 왔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하면서도 도저히 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들에게 이제부터 무한적으로 공급되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하나 발견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함께 한 곳에 모였을 때라는 것. 그들이 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꽃이 흩어졌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과정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는 세상적인 상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모인 이들의 모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이 모임, 바로 이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이 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2절 3절 봅니다. 호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원래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그들의 귀로 들을 수 있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임한 것이죠. 그렇다고 앞으로도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초대교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에 초월하여 놀랍고 특이한 방식으로 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의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 소리는 밖에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출입문과 창문을 다 닫아놓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은 불의 여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 모인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인 그들 위에 커다란 불덩이로 나타났고 그 불이 갈라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수하듯이 아마 갈라졌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기 다른 불은 아니었고요. 하나와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불이었습니다. 불은 다른 물건들을 태워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요. 성령은 모든 죄를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불은 모든 물질의 본질을 바꿔버립니다. 그렇듯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가득 차있던 죄악들 다 태워버리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일그러진 우리들의 속사람을 치료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붙었습니다.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태우게 될 것입니다. 이 불은 구원의 불이었고 그리고 생명의 불이었고 축복의 불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특징을 들자면 한번 임하시고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무지하고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해 파괴되고 황폐되었던 우리들의 잘못된 인격들, 우리들의 성격들, 감정, 가지고 있는 기질, 그리고 잘못된 우리의 생활 습관까지도 아름답고 능력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한정되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에게만 강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나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존귀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인격과 감정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염려나 근심이라든지 인간적인 시기라든지 질투, 의심이나 두려움 등의 감정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기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제자들에게 그들은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또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방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생활에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자들과 성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겁쟁이로 살아왔는데 비겁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의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엄청난 진리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입만 열었다면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도 숨고기에 바빴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대요? 저 사람은 어떻대요? 다른 사람들을 말로 상처 주기에 바빴습니다. 강하게 찔렀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입에서 진리가 터져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주님의 입술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들어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자 갑자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하나씩 둘씩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시작을 합니다. 한순간에 그들은 진리에 대한 엄청난 지각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한순간에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외국어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언어에 대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외국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120명의 성도들이 능력으로 충만해졌고 여기서 가장 먼저 진리가 폭발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지와 소극적인 자세 그리고 외국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진리가 생생하게 선포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임하신 성령님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사람들의 즉각적인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냐.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명절이 되면 각국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도 자기네들끼리 많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님은 세계 각처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당시 유명한 랍비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천하게
무시와 갈릴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들의 말로 듣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게 여기는 저 갈릴리 사람들이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가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던 것은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 갈릴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들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을 없인 여기거나 청하나 천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 세상의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세상에 그런 천한 말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불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꼭 방언으로 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시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봅니다. 우리는 바레인과 베레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그리고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순절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 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인도,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바데, 그리고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요, 지금의 인도라든지 이라크, 그 다음에 이란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는 우리가 소아시아,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 지방인, 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애굽과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입니다. 이집트 밑에 있는 북아프리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로마는, 네, 터키 윗지방에 있는 유럽 지역을 말합니다. 이토록 유럽이나 소아시아 지역인 터키, 그 다음에 중동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에 흩어져 모여 살던 사람들이 이제 절기지가 되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귀가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12절 13절 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듣고 싶어했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은혜 받으며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놀라기는 했습니다만 의심했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일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싸구려 술에 취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시하는 갈릴리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교육 수준이 높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즉 초라하고 무식한 것들이 싸구려 술에 취했다고 헛소리한다. 그래서 헛소리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성령이 드디어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실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령의 개통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의 개통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는 희소식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고갈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고갈 시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적인 병이나 상한 감정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고갈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메말랐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늘 우울하고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다른 사람들과 다투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입만 벌리면 부정적이고 근심과 걱정인 사람이 이제는 긍정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가시밭기 너로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찌르던 성격이 이제는 온화한 성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던 성격이 이제는 절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도 또 자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 성령이 없이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의 잘못된 육의 병과 또 영적 병들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능력 있고 힘 있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십니다. 이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우리 안구 장로님의 모든 성령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하심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